친구들, 남자친구들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영상 다 챙겨봐야 돼요. 그럼 세미언니랑 재밌는 레고 놀이하러 가볼까요? 자, 먼저 그럼 프렌즈 즐거운 파티를 세미언니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시면 출발! 햄스터 집을 만들어볼 거예요. 햄스터 집 만들기. 햄스터 집 만들기. 세미 언니가 먼저 집을 만들어 볼게요, 이 레고로. 귀엽죠? 이게 햄스터 집이에요. 햄스터가 한 바퀴 돌았어. 햄스터 한 바퀴 돌았네. 자, 귀여운 햄스터 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세미 언니랑 이번에는 프렌즈 즐거운 파티 집중해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뭘 해볼까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게요. 이 그림 중에서 틀린 그림이 총 7가지나 되는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미 언니가 틀린 그림 찾기 잘한다. 여기 있다. 하나, 세, 여기 세 찾았고요. 하나, 머리핀, 둘, 그 다음에 이게 햄스터 모양이 달라요. 햄스터 세. 여기 나뭇잎이 하나도 없네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르다! 활 크기가 달라요! 활 크기가 다르고. 세미언니 진짜 잘 찾죠? 다섯 개 찾았어요, 벌써. 아,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창틀 모양이 하나 다르고요. 하나 남았어요. 찾았다! 마지막 하나까지 찾았어요. 여기 신발 색깔이 달라요. 오, 이렇게 해서 벌써 이것까지 레드맨이 다 찾았어요. 아, 재밌다. 그 다음부터 하면 안 돼요? 다음 책 넘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프렌즈의 다음 책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짜잔. 이번에는 햄스터 집 말고 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이번에 레고는 스페이스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근사해요. 너무 멋있다. 우와! 프로펠러도 잘 했고요. 우리 여기 프렌즈 친구들이 앉아서 이렇게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럼 이번에도 놀이 책자에 어떤 놀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법관 가는 길. 멋있다. 우리 닌자 친구들이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 엉킨 사슬을 찾아가며 초토 선장이 누군지 알 수가 있대요. 누구일까요? 세미 언니가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닌자 고와 유령 군대 대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제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우와, 칼도 반대되는 색깔이고 몸 색깔도 완전 반대되는 색깔. 멋있지 않아요? 제니 언니 손을 통해서 오늘 완성된 닌자 친구들이에요. 칼 좀 쓰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죠. 자, 이번에는
바깥에서 중심부로 움직이는 글자 가운데서 다섯 번째마다 나오는 글자를 모아서 읽으면 새 무술의 이름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 글자마다 주지 어에 가 뭐예요? 주지 너의 주지 너의가 새로운 무술인가요? 정답 뭐지? 아 친구들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직주라는 무술의 이름이래요. 에어직주 나는 새로운 무술의 이름이에요. 자, 오늘은 세미 언니랑 이렇게 해서 레고 프렌즈 시리즈랑 닌자고 시리즈까지 해봤어요. 여기 레고를 만드는데도 재밌는 시간들이 됐었는데 활동부까지 하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친구들이 없어서 세미 언니는 닌자들에게 이 스페이스 라이드를 태워줄 거예요. 자, 악당들을 해치러 가자! 날려가자! 이야! 이렇게 놀면 되죠? 그쵸? 자, 카이, 너는 햄스터랑 놀고 있어. 야, 너 햄스터 칼로 찌르면 안 된다? 자, 이러고 놀아, 햄스터랑. 자.